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류가 단절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으로 영 13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씻음을 받아야만 주님과 계속적인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단됐을 때 오는 그 위험성, 폐해 이런 데 대해서 베드로, 안나니아, 삽비라, 또 고린도 교회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쳤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이 나가면 주께서 영적인 시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그런 감동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나갔을 때 주님은 그런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란 말은 자기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성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했고, 구령 이런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기를 사랑했는데, 이런 것이 중단됐을 경우에 다시 해보면 회복이 되는 거다.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도를 만나고, 또 전도를 하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쪽 23절 말씀이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백을 하고 또 회복을 받고, 또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 상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지난 시간에는 제 간증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그 간증은 제가 어떻게 성경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나, 인도 받는 데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 때문에 중단했는데, 제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직장인데, 그 직장으로 갈 때 그건 선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는 이 일반 직장이었는데, 거기가 제가 선교로 갈 때 저를 초빙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또 월급도 저보다 제가 받는 것 작지만, 주님 앞에 8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이익이다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제 기대에 이제 어긋나서 비판하고 막 그러다가, 이 책임자하고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다. 제가 믿음이 어려서, 그런 이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직장 앉아있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 돌아봐야 되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나. 그래, 이런 생각이 났을 때, 그럼 이걸 그만두고, 목회하라 그러시는 건가. 그렇게 하면 또
아전이 성격으로 좋은 대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건 싫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저를 밀쳐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그 선교사님이 오늘 이쯤 됐는데 저를 보시더니 근무 끝난 다음에 만나자 그러셨어요. 근데 제 예감이 좋지 않아서 꼭 다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툰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시편에 읽는데 시편 39편에서 그 이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아주 적중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 제가 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1절 2절 보시면 2절 3절까지 읽으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 먹임으로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더 심하도다.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을 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여기 이제 특별히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 하는 건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말씀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읽는 말씀까지 보였는데 적중하는 말씀이죠. 참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내가 조심하고 혀로 범죄치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쭉 읽어나가는데 9절 말씀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평안해졌죠. 다시가 돼서 이제 책임자 성교사님의 사무실에 방으로 갔는데 그분이 타평해 놓은 그 편지를 문서지에 주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너하고 시인은 같지 않으니까 내가 두 다치 월급을 줄 테니까 딴 직장 구해봐라 하는 이 권고사직이죠. 읽으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분이 놀랬을 거예요. 제가 순순히 받으니까 제가 막 비판하던 사람이니까 덤빌 수도 있고 따질 수도 그럴 텐데 그분은 이제 전격적으로 저를 떠버리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유순하게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분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권한된 다음에도 그분이 제가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수도부도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어떤 데는 한 낱말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전에 방송할 때요. 월초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혼자 하고 제가 이 방송국에 이 녹음하러 갈 때는 문 닫고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루는 그 월초였는데 이제 돈은 다 떨어졌고 어떻게 한 달을 지탱하나 마음이 착잡했어요. 이제 그날 그 직원 자매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는데 홀연히 하늘로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에 대한 말씀인데 홀연히 하늘로서 그 읽고 나서 홀연이라는 이 말씀하고 하늘로서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아 주님은 갑자기도 도우신구나. 얼마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또 이 인간 세계는 다 이렇게 그 같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서 하늘은 열려 있구나. 이게 축복이 됐다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요. 주님이 두 분을 보내셔서 그게 14년도인가 75년도인데 한 분 오셔서 30만 원을 헌금을 가고 한 사람은 10만 원 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사실은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걸 또 주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주님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의 그 지적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삶에서 종종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겠다. 요수한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거다. 그런 평생에 널 당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럼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주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약속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나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그걸 모르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주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믿음이죠. 이 담대하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아무도 평생 널 당할 사람 없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또 내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저하라나 오르라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질 거다. 무엇을 하든지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지 못하면 미리 겁나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 이끄서 주님 인도를 바라고 보호를 바라고 전쟁하면 되는데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 안 하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참 제가 제 얘기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59년도에 예수님을 그 성경 읽다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게 처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예.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의식주 문제는 주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전사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이 주님 의안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을 제하고는 교회에서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준다고 제가 사행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제 고용 주시고 교회가 저를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 부르셔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저한테 대화도 안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제 시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세요. 50여 년 동안. 우리 아이들 이 네 명인데 다 대학 공부 시켜주시고 결혼도 다 시켜주시고 또 병원 입원한 일이 있을 때 병원비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2004년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 입원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있다가 3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목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내 사역은 내 아내를 돌아보는 거다 하고서 제 아내를 돌아보는 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안 해도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 이상한 일이죠. 그 주님은 환경과 관계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를 해요. 환경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환경은 있지만 주님이 한 거 주님은 아무 환경 그 장애를 안 받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이번에 더해준다는 말씀을 50여 년 동안 신실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건 놀랍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와 같이 그 경제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에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대학 공부시키면서 이 월급도 거절하고 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이 듣기 때문에 제 거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교회에 제 생계가 매달려 있으면 제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게 되죠. 제가 구원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돌보셨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월급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걸 지키시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또 우리 함께하는 뭐로 아는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필요 공급만이 생활비뿐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학 강의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증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5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 청중들이 필요한 말씀 어떤 건지 그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는 하는데 준비한 말씀 안 증거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 사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게 제 그 말씀 사이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역사하세요. 그 제가 알죠.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저는 거기에 더 의지를 해야죠. 제가 그 준비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말씀 늘 준비를 하죠. 또 말씀 부탁받아서 준비를 하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말씀 증언하냐는 것은 그때 성령님 인도하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3장, 1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그 두 번째 염려하신 건 뭐 첫 번째는 증거의 영적 교류의 지속의 중요성. 그렇게 하려면 그 주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에 대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 간의 관계. 내가 떠난 후에 이 제자들끼리 잘 지낼 건가 염려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도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약하거든.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위치, 지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항상 난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다. 난 섬기러 왔고 섬기러 하다가 내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속량물로 주러 왔다. 교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 때문에 십자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널 남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잘 우리 마음에 안 와 닿는 거죠. 그게 섬김으로 주님이 높여주시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는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아, 저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신뢰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요사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부르셨을 때 요수아가 그 주님이 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요수아를 높이세요. 그래서 요수아를 따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쫓도록 우리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 보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보고서 다 믿잖아요. 따라오잖아요. 또 주님이 모세 함께 하신 걸 보고서 아 주님이 세우신 종이로구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 할까요? 리더십.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그 이 직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 사람들이 알아보고 따라오고 본받기 원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 간의 문제 이게 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나 그 염려하신 거예요. 이 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서로 섬기면 문제가 없잖아요. 서로 발휘시켜주면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낮아지려고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도 이런 면에서 하나도라면 과정이지만 많이 달아지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근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우리가 치탄을 많이 받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가 이 그 교회사 쪽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이 교회다운 교회 또 주님의 종다운 종들이 그게 많지가 않은 거죠. 책임은 이제 앞에 있는 종들한테 있는 거, 종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본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은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한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몸소 이 본을 보이셨어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여기 이제 1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이요. 앞으로 이 천사와 모든 인류를 재판하실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요. 만주의 주가 만행의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왕 중의 왕이고 이 모든 주인 중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분이에요. 다른 데 보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걸 주님 가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왕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왕들의 머리예요. 왕들의 왕이시죠. 또 다른 데 보면 나는 이 그 사막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이 권세를 가지신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여기 이제 이 글을 쓴 요한이나 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같이 지나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할 수 없는 기적들 많이 봤잖아요. 모든 각종 질병이 다 지금 명령 한마디 다 났잖아요. 모든 병이 다 깨끗해지고, 속이고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또 이 바다에 그 잔잔해지고, 나무한테 저어지면 말라지고, 다 봤다고요. 귀신의 명령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권세에 있는, 이게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같은 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굳으신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대접 할 때 비싼 향의 옥합을 가져가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러셨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제 오라버니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거 보면서 이거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접근할 때 그 고마워서 예, 높으시고 고마워서 접약할 때 머리로 간 게 발로 간 거예요. 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이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이를 찾아요. 이 머리를 자기는 만질 그 자기 없다.
예, 팔러 가셨어요. 팔러 가서 가장 이렇게 아주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이것이 그 당시 시가로 한 1년 이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 그 봉급에 해당하는 이런 건데 그것을 주님 발에 보세요. 일순간에. 그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1년 이 수입 1년 보수받아 얼마나 돼 상대 많잖아요. 그거를 한순간 주님한테 보세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 머리는 사람이 가장 존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도요. 종아리 때리고 궁디 때리는 현장에 머리 때리면 안 돼요. 머리 때리면 굴욕감을 느껴요. 이런 게 머리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주님 발에 닦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식사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로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가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한데도 우리가 지금은 뭐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크게 생각은 않지만 우리가 이 그분이 지위를 봐서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 그걸 다 벗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창조 하나님. 이분이 옷을 벗으시고 다시 말 자기의 신의 성품을 벗으신 것 똑같네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벗으시고 여기서 노예의 그 자수를 취하신 거예요.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대부를 당하 제자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계셨다면 여기 베드로한테 왔어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발을 씻겨야 주님 저를 받으시면 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자면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런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씻겨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우신 분이 자기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필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필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장면이죠, 이게.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같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근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서로 섬기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때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로부터는 1500년 동안, 주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는 2000년 동안, 그런 세월이 지난 동안에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것보다는 퇴보하는, 더 타락하는 이게 이제
역사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좀 나빠가요. 이게. 그래서, 이 서로, 발휘시켜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냐. 서로 발휘시켜줘라.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서로 발휘시키라 하는 것이 뭐냐. 실제로 발휘시켜주라는 거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서로 발휘시켜주는 세족식을 하는 데도 있지만 사도행전 서신서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런 거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이걸 통해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또 이걸 더 이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발휘시키라는 말씀은 형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교만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서 교만하다 그러면 인정 안 해요.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히 행하면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찍어주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아 형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럴 때 내가 그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어떤 건가 하면 내 원수가 술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그래서 마시오라 이렇게 하면 숯불어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치면 손으로 이겨라. 나한테 잘못하면 나는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참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 없다 아무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나타내면 참 나도 저걸 본받아야 되겠다 사랑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한테 내가 겸손해지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주님이 제자를 발을 시키시니까 제자들 서로 누구 높으냐 하던 마음이 다 씻겨졌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분 앞에서 누구 높으냐는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 여기에 있는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어려운 분들이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들이고 또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영접 안 하니까 한에서 불을 내려서 살으라고 그럴까요? 아주 과격한.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하자니까 저들을 내보내다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과격한 성격을 분들여서 요한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을 주님 발을 씻기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오만한 마음 이게 다 씻겨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르칠 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일 때 본을 보일 때 그걸 바꿔서 스스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되지 않는 그 목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도자든지 인격적으로 모든 면으로 본을 보여야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 부모의 교훈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고 스스로 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담게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애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본을 보이면 그걸 따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이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죠? 주님이 겸손한 거 볼 때 겸손할 수가 없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을 이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저런 분이라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못 섬길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섬기셨으니까 어떠한 사람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잘 볼 때 이렇게 감화가 돼서 주님 번호를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계속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지배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성령 언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교제할 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말씀 읽고 충만해지거든요. 그럴 때는요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오른뺨을 대도 그게 화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뽑히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눈을 가리고 뺨 마셔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스데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붙잡혀가지고 칭찬 맞잖아요. 그리고 이 감옥에 착고에 손발에 채워요. 그런데 찬송부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다시 말해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 하지 않은데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남 섬기는 게 어렵지가 않다. 남한테 그러니까 굽히는 게 어렵지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 육신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간증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이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제자들 주님을 다음날은 버릴 제자들이거든요. 그걸 아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거기에는 이 주님을 배신할 배도할 가룟 유다도 있죠. 주님 부인할 베드로도 있죠. 다 주님 버리고 갈 제자들이죠. 그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지 못할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생겨서 그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다.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주의 법을 사랑,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은 내가 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임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서로 팔을 씻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주님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걸 본을 배우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님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힘을 쓰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돼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